네. 자, 그 8비트에서 업스트럼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4비트 우리 배울 때 이게 전체적으로 엄지 가지고 6줄을 모두 내렸거든요. 6줄을 모두 내렸죠. 마찬가지로 8비트에서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반박자 반박자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업스트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픽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꺾이면 안 돼요. 반대로 올라올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안 되고요. 일자여야 해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릴 때는 여섯 줄을 되도록이면 다 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예, 뮤트를 엄지로 뮤트 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섯 줄을 다 치더라도 깔끔한 소리가 나요. 자 근데 올릴 때는 달라요. 올릴 때는 앞에 업할 때 그러니까 다운할 때 내릴 때 이 정도 사운드 한 이 정도 나오죠 소리가? 그러면은 올릴 때는 요만하게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소리가 그러니까 되게 볼륨 차가 커요.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예,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온다. 자 이거는 그냥 치는 것뿐이지 음악적인 내용이 들어간 음악적 강약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약을 넣는 건데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릴 때는 조금 세게, 올릴 때는 약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피크 일자인데 요 밑에 세 줄 정도만 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 줄 정도 치는데 이런 식으로 예, 피크의 궤적이 휘어지게 나오면 안 되고요. 올라오면서 슬슬 닿는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죠. 앞에 세게 치고 바로 올라올 때 한 세 줄 정도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는 줄 자체도 되게 조금이고 볼륨도 되게 작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자 이런 식으로 업스트럼이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살짝 지속적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줄만 치는 업스트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